안녕하세요. 오늘도 꾸야입니다. 자,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웅 뽑기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스페셜 게스트, 저의 영원한 큰형님, 우리 태조 왕건님 계정에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와, 그새 또 전투력이 이렇게 많이 오르셨어. 와, 아니 지금 최강왕구 2주차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지금? 지금 계정이 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전투력이 5천만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에는 연맹 하나가 전투력이 몇천만대 요 시대이기 때문에 와 혼자서 연맹 하나 이상에 지금 야 병사 열심히 뽑아달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열심히 뽑고 와 아니 여기 553소 뭐지? 와 이 아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부 다 연맹들이 저희 때는 요 정도 서버의 시기에 연맹 투력 1억 정도가 1등 연맹이 아니었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와 지금 뭐 여기 장난 아닌데 전부 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와 무섭다 이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일단 오랜만에 또 이 왕건님의 캐슬 내부를 점검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신규 영웅 엘조로와 뮬란 한번 뽑기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성을 한번 둘러볼게요. 야 벌써 이거 용수정 공방 많이 올리셨네. 역시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고요. 야 크리스탈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건축날 달리신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영웅 상태들 그렇죠. 지금 뭐 보니까 이거 주둔 영웅 진짜 아예 다 풀로 그냥 찍으셨더라고. 야 이거 봐 지금 뭐 이거 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요거 부대 치료속도 요거 하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뒤에 소모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치료 속도가 더 중요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속, 즉 보석을 아끼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요게 최우선이에요. 전염병 의사는 요거랑 요거만 올려도 거의 끝난 겁니다.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다 해도 20%인데 뭐 치료 비용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기 때문에 저 20% 감면을 받아도 크게 자원 소모는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요. 자, 빕상점. 크, 4레벨 다 되셨네.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지금 보병 빼고 지금 싹 다 하셨죠. 네, 보병은 지금은 크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전투에 사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 오늘도 이미 뭐 슈퍼 소환권이랑 구매 다 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소지품. 크, 1700장? 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야, 저는 단 한 번도 이 정도 슈퍼 소환권을 보유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400장, 그게 제 최대 보유 기록입니다. 와, 1700장. 와. 와, 쩐다, 진짜.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와. 무시무시 하시네요, 진짜. 와. 아니, 이미 뭐, 고급 이동권도 뭐, 100장 있어. 와, 가속 230개. 야, 늑대 이빨을 이미 사두셨구나. 이 관직 때문에. 기가 막히십니다. 야 보석 90만개 뭐 이 정도는 뭐 지금은 일단은 용수정 공방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장비는 이미 되셨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되고요. 크, 장비 봐. 장비 한번 안 볼 수가 없지 또 장비. 크, 보병도 이미 다 이미 뭐 장비는 지금 뭐 여분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여분이 조금 생기고 있고요. 그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야 아직도 야 이건 나보다 많아 심지어 개척자 금색은 나보다 많아. 와 그렇습니다. 이거를 재료를 좀 한번 모아봐요. 재료를 모아서 지금 재료를 다 변환하신 것 같은데 이거 최강국 하면은 이 재료 주잖아요. 지금 재료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네. 또 와 이거 봐 이거 그냥 다 바꾸지 말고 그 소지품 창에 상자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모아요. 한 1000개 모은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걸로 모으세요. 일단 한 1000개 그렇게 갑시다. 그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상자로 모아서 그 상자를 나중에 이제 라이더 세트 가고 뭐 추가적으로 할 때 장비 제작할 때 까는 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일주일에 뭐 190여 개씩 모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걸 매주 까는 것보다 지금 저는 그냥 매주 깠었는데 아주 후회됩니다. 한번 그냥 요 타이밍이 지금 좋아요. 다음 아직 뭐 라이더 세트까지도 시간도 많고 이미 장비가 갖춰진 상태이시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모아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한 5,000개 정도 그냥 모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걸 끝까지 모으셔가지고, 그 소지품 상자, 여기 상자 있죠? 소지품 창에 들어오는 상자, 그걸로 그냥 모으세요. 까지 말고 그냥 그 상자를 모으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오픈하셔가지고 재료로 갖고 계신데, 자, 그 훈장들. 아직 훈장이 별로 없구나, 지금. 자, 이번에 얼른 영웅 뽑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 군비 또 확인하고 가야죠. 지금 뮬란 이거 하고 있는데, 뮬란도 한번 나와야 되고, 자.
최강왕국과 맞춰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야 벌써 뭐, 2억 9천 달리신 분도 있네. 어, 김도환님도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예. 크, 여기는, 연명한 분들이 너무 탄탄하셔가지고, 이미 뭐, 랭킹은 당연히 뭐, 점령 상태라고 봅니다. 점수 봐, 점수. 야 이거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제 영상에 댓글로 외국인인데, 553 서버랑 자기는 이제 550대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친구인데 몇 서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553 서버와 최강왕국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댓글로 제 영상이 그 정도니까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현재 상태는 성의 상태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지금 정확하게 예정된 코스로 가고 계시고 일단은 뭐 연구 자체가 지금 궁병 기병 뭐 지금 다 지금 기병 직전이고요. 요거 뭐 다음 주 수요일날 바로 뽑으시면 될 것 같고요. 궁병은 이미 끝난 상태고요. 크,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야, 그렇죠. 공장 확장 끝났죠. 요거는 아껴놔요. 요거는 아껴놔요. 왜냐면 요 밑에 거가 연군 날 포인트가 은근히 짭짤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재료를 실질적으로 이 대장간에서 생산하시는 게 아니고 최강왕국에서 주는 재료와 이런 것 그리고 과금을 이미 하셔가지고 장비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녹색 장비 생산하시고 여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연구가 오히려 아깝습니다. 이거는 이건 공장 확장 끝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연구 못하는 때가 옵니다. 분명히 금방 오실 거예요. 왜냐면 마군이랑 마스터도시 이런 것도 빨리 달리실 거기 때문에 금방 와요. 그때 야금야금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박도 아니에요. 3박만에서 슈퍼 소환권만 받고 끝내는 겁니다. 이 장비 연구에서 그렇게 꾸준히 이어가시면 나중에 모이는 슈퍼 소환권 개수가 진짜 1,200장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기병까지 하고 나면 보병 가셔도 되는데 저는 보병은 개인적으로 그냥 천천히 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뭐 물론 상대방도 이제 혼돈 시즌 1 같은 데서 구티 보병 있으면 진짜 좋긴 좋습니다. 왜냐면 궁수를 뚫을 때도 좋고요. 타일을 한 번에 먹으니까도 좋고 근데 뭐 어차피 구티 궁수만 채워도 타일은 한 방에 뺏기는 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군단의 파괴도가 있죠. 이 파괴도만큼 타일의 내구도가 감소합니다. 일반 타일 같은 경우는 내구도가 500입니다. 그래서 이 파괴도가 500 이상이 되면 한 방에 뺏을 수 있어요. 기병으로 치면은 나중에 눈사태란 영웅을 얻기 전까지는 500 이상 올리기가 힘듭니다. 전념해서 뭐 12시 찍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이나 궁수로 보통 타일을 한 방에 뺏을 수 있는데 그때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게 보병은 맞습니다. 근데 보병은 8T만 해도 한 방에 뺏어요. 파괴도가 500 이상 나옵니다. 8T만 해도. 그리고 보병으로는 웬만하면 싸움을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 행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행군 가속하는데 보석이 너무 많이 들어. 짜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궁수 기병 구티 뽑고 그냥 마군 빨리 올라가는 게 훨씬 셉니다. 진짜 실질적인 전투는 기병으로 공격 가고 궁수로 방어할 거기 때문에 마스터 군사 빨리 올리고 그 기병으로 때리잖아요. 같은 구티라도 마스터 군사가 올려진 구티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영웅 대결에서도 절대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병 연구 저는 요거는 한번 본주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된 것 같죠? 이제 슬슬 뽑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뽑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왕국 포인트 카드를 쓰고요. 자 뭐부터 뽑을까? 지금 보면 이 세용 여기 야 이거 보면은 이 엘조로도 뽑아야 되고 여기에 뮬란이 없어. 이 게임사 진짜 완전 개똑똑하다 진짜. 야 여기다 뮬란 딱 넣어놨어야지. 여기 아 심지어 북력 8기 다음에 레인저야. 와 장난 지금 나랑이야. 그렇습니다. 야 게임사 애들이 머리가 진짜 좋아. 머리가 야, 그냥 일반 여기서가 이제 뮬란인데 야 이 일반 슈퍼 소환에도 엘조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확률이 다를 거예요. 제가 지금 확률표를 보고 있는데 일반 슈퍼 소환에서는 그죠 이 주황색이 나올 확률이 3.95%입니다 현재. 그리고 슈퍼 모집 개별 확률 여기서 엘조로 와 0.3%야. 와 정말 거지같이 안 주는구나. 제가 볼 때는 이거 세용웅이나 일반이나 확률이 같은 것 같은데 이거 세용웅하고 이거하고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뮬란을 우선 먼저 도전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뮬란 가지고 계신 게 아예 없죠. 그럼 뮬란은 같은 영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똑같죠. 시즌 영웅이랑 똑같아요. 세 개 총 네 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뮬란을 먼저 도전해보고 그 와중에 엘조로가 나와주기를 바라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똥차게 소환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막 다다다다다 뽑아야 돼요. 클로버랑 조금 달라. 그냥 다다다다 뽑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나올 때마다. 보통 이 10장에 전설 한 개씩 나오면 대박이고요. 한 20장 정도의 한 개, 20, 30장의 한 개 정도 나오면 그게 그냥 일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들 뽑으시는데, 야, 또 꾸야 타임 또 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자, 일단은 맛배기를 10장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바로 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나왔죠? 아예 없죠? 자, 한번 나갔다가 다시 한번 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소환. 레인저. 나와놓고 이런 애가 나오냐고, 진짜. 레인저가 뭐니, 레인저가. 자, 20장 썼습니다. 30장. 30장 양날. 40장 북두성. 50장 안 나왔고요. 잠깐 안 나왔으면 잠깐씩 한 텀 잠깐씩. 이 연짝으로 딱 뜰 때 그냥 한 번에 막 쭉쭉쭉 달려줘야 돼요. 그러다 안 나오면 잠깐씩. 뭐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자, 꾸야 타이밍 한번 노려봅니다. 꾸야 타임 와라. 꾸야 타임 한번 가나. 자, 이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크, 또 레인저야. 아, 야, 레인저 좀 그만 나와라. 나올 때 좀, 야, 또 멈춰서. 아, 무슨 레인저, 진짜 무슨 뭐, 레인저랑 뭐, 야, 니네 진짜 게임사 이러면 안 돼. 레인저를 자꾸 주고 있어. 자, 이어서 갑니다. 쭉쭉 뽑아줘야 돼요. 자, 레인저 이제 그만 나와라, 레인저. 여러분, 잠시 쉬어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지금 레인저 3번 봤어요. 레인저 3마리 봤어요. 뽑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개인 군비도 깨가지고, 개인 군비는 수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군비 어차피 깨져가지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꾸야 타임, 타이밍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레인저 지겹다, 이제. 야, 이 뮬란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영웅인가 본데. 야, 이거 확률상으로는 동일한 확률이라고 뭐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게임사 하여튼 이 과금류도.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뮬란 한번 가보자. 뮬란. 자, 또 소환 들어갑니다. 소환 팔기 데몬 한 템포 쉬고요. 한 템포 쉬고 데몬. 데몬, 야, 나와도 뭐 데몬 얘 보병 영웅인데 쓸 일 진짜 없거든요. 물론 뭐 보병이랑 같이 넣으면은 좋기는 하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데몬. 아니, 하고만은 엘조로 방랑자 다 있는데 걔를 딱 빼놓고 데몬 나오냐. 와, 이건 뭐 운명의 장난인가요? 나한테 왜 이러니, 게임사야. 자, 게임사 보고 있나? 다시 한번, 자, 타이밍 잡아보자. 게임사 보고 있나? 잘 봐. 도와줘야지 좀. 우리 컨텐츠 살려야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환! 북두성!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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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녘! 뮬란 나와준다, 뮬란!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제가 이거 1500장 될 때까지 일단 후루룩 짭짭 뮬란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뮬란, 너만 오면, 아, 잠깐, 쉬어가야 돼. 지금 두 타임 연속으로 지금 주황이 안 떴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최대한 주황도 많이 모아야 돼. 이렇게 뽑기를 할 때는 마치 시즌 뽑기 하듯이 주황 훈장을 빨리 많이 뽑아가지고 이걸로 스킬도 열고 이제 지혜 훈장으로도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오는 그 주황 영웅들이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야, 여장부, 야, 나 너 처음 본다. 와. 스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딜을 올리고요. 완전한 딜러 스타일 이런 개념인데, 야, 이걸 또 방어를 줬어. 이게 느낌이 딱 그냥 그거예요. 양날 자리에 들어가는 딱 그런 느낌. 야, 이 데미지 35%는 굉장히 세겠는데, 이 아군 소대와 본 자신의 본인의 소대를, 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군단과 소대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게, 군단은 말 그대로 이 군단이에요. 그냥 군단. 요거 통틀어서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단 버프는 여기 전체가 받는 거예요. 소대는 영웅이 하나가 들어있는, 자, 8기가 들어있는 소대는 지금 요 한 칸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랑은 별개예요. 이 소대와 군단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킬 보니까
자신과 아군의 한 개 추가 소대의 데미지를 올려주는데 이 데미지라는 말은 일반 공격과 스킬 공격 전부 다 통틀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데미지 저거는 10% 20%만 올라도 확실히 세다는 걸 느껴요. 아, 저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확률도 40% 정도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보통 이런 버프들은 30%나 35% 확률인데 40%면 낮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2턴이나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거는 쿨타임이 없어요. 말 그대로 40%의 확률로 그냥 매 라운드마다 계속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쿨타임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한 턴 대기 후 이런 게 쿨타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쿨타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자 1500장이 될 때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북두성 소화! 승리! 엘조로! 아, 좋네요. 아주 좋아요. 필요한 것들 딱딱 나와준다. 자, 필요한 거 딱딱 나와준다. 야, 이거 너무 타이밍 잘 잡고 있는데 지금. 좋습니다. 잠시 또 한 템포 쉬었다가 드디어 엘조로 오셨구나. 아, 내가 볼 때는 이 뮬란을 까면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엘조로 모아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괜히 옆에 그 세용웅 그걸로 까가지고 이걸로 그죠? 여긴 뮬란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뮬란을 뽑으셔야 된다고 우리 본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뮬란 뽑을 겸 겸사겸사 엘조로 같이 따라와 주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완성되는 깔끔한 각으로 가는 겁니다. 자, 덩달아 오늘 영웅 집결 요것도 깨고요. 지금 현재 200장 소비했습니다. 200장. 야, 200장 소비해서 엘조로 하나 뮬란 하나면 나쁘지는 않다. 오늘 좀 뭔가 요즘에 호야가 또 타이밍 제대로 잡는구만.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꾸야 타임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뽑아봐야죠. 뮬란, 엘조로 너희만 오면 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소화! 북두성, 북녀 한 번 더 양날. 자, 1400장 될 때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케인 지금 쭉쭉 뽑히고 있죠. 쭉쭉 뽑히고 있습니다. 아, 두 번 잠깐 한텀 쉬어가야 돼. 한텀 쉬어가야 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개인 군비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열려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또 할 거예요. 지금 개인 군비를 깨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지혜작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훈장 제가 몇 개 교환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많으니까 북두성이 한번 일단은 교환을 다 돌리고요. 80만 남았구나. 자, 요걸로 지금 우선 엘조로 이거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자, 5만 개 남았고요. 엘조로 올려야 되고요. 뮬란도 당연히 올리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개인 군비가 클리어가 됐습니다. 개인 군비 일단 클리어가 됐고요. 자, 받을게요. 보상 받고 이미 뭐 구박은 끝나셨지 뭐. 그렇죠. 야, 지금 뭐 잠깐만 랭킹 2등이라고? 아직 랭킹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연히 1등이실 텐데 다시 한 번 더 꾸야 타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장 남을 때까지 한번 스트레이트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나이스! 가자, 엘조로! 아, 깔끔해! 바로 오시는 거죠. 그냥 이어서 갑니다. 엘조로 또 왔어! 와! 이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엘조로 계속. 야, 이제 방랑자 나와야 되잖아, 방랑자. 방랑자! 아니면 뮬라! 야, 자, 쉬어가는 타임. 엘조로는 어차피 이게 뭐 동일용이 들어가는 지금 뭐 엘조로 그죠? 이미 엘조로는 풀이 되셨죠? 와, 완전 깔끔합니다 지금. 자, 또 꾸야 타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뮬란 너만 오면 돼. 1350장 될 때까지 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뮬란 너만 오면 돼. 뮬란 가보겠습니다. 뮬란 가즈아 소아. 야, 오늘 엘조로 완전 개풍년이네 진짜. 자, 갑니다. 이어서 갑니다. 북두성, 그렇죠. 한 번 안 나왔고요. 야, 자, 쉬어가야 돼. 두 번 연짜가 나왔다. 쉬어가야 돼. 자, 그렇죠. 야, 엘조로가 이렇게 잘 나왔나? 아니, 나는 엘조로 옛날에 뽑을 때 진짜 막, 와, 얘 완전 미쳤었는데. 야, 이거 뭐, 아니, 여기서 이 정도로 나오는데 누가 이거 세용을 이걸 왜 뽑냐고. 야, 이건 진짜 이걸 뽑지 말아야 돼. 그냥 일반에서 뽑는 게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뮬란드 같이 뽑을 겸. 다른 것들 막 다 같이 나오니까 진짜 운 좋으면 뭐 상인 막 이런 건축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야, 내 타이밍에 누가 뮬란 하나 가져갔네 또. 아, 야, 기분 배렸다. 조금 쉬었다 오겠습니다. 기분 배렸어. 이거 잠시 휴식.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한번 꾸야 타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00장 남을 때까지 또 한번 달려볼게요. 자, 뮬란. 야, 뮬란 되게 안 나오나 봐. 진짜 뮬란. 뮬란 막 여러 번 뽑는 사람을 지금 아직 못 봤어요. 일단은 한번 뮬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뮬란 나에게 와라. 뮬란 가자. 뮬란 소환. 레인저 소환. 아, 레인저 그냥 보지 말자. 진짜 레인저 나랑 이제 승리. 뮬란 역시. 역시 오는구나 그냥. 내가 하면 오는 거지 뭐. 일단 뮬란 6번 열었고요. 뮬란 6번 열었죠. 잠시 또 한번 보고 와야 돼. 우리 뮬란. 뮬란 6번 열었잖아 지금. 그죠? 6번 열었고요. 7번, 8번까지 다 열어줘야죠. 자, 이어서 빨리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돼요. 이어서 자, 뮬란 가자. 뮬란 방랑자 오셨고요. 방랑자 좋아 좋아. 방랑자 좋아. 올 때까지 가는 거지 뭐 그냥. 뮬란 데몬 그만하라 임마. 진짜 데몬도 풀이고요. 여러분, 아, 이거 데몬 엘조로 데몬 풀이에요 현재. 방랑자는 아직 풀이 아니고요. 데몬은 풀이죠. 데몬은 풀이고요. 엘조로는 남아요. 남아. 엘조로는 남아 돌고요. 뮬란은 6번 열었고요. 자, 현재 1300장. 와, 벌써 몇 장 쓴 거야 이거. 야, 400장 썼어 벌써. 크, 오늘 이 600장 채우겠는데. 내가 볼 때는 600장 채우면 다 뽑을 것 같아 뮬란.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뮬란 한번 오늘 끝장을 봐보자. 뮬란 갑니다. 뮬란. 뮬란 나에게 오라. 뮬란 가자. 뮬란. 자, 계속 이어서 그냥 쭉쭉 가는 겁니다. 이어서 이럴 때는 빠바빠박 달려줘야 돼요. 나올 때 그냥. 그렇죠. 뮬란. 야, 엘조로랑 한 번에 왔어. 야, 기가 막힌다. 올 때 빨리 가야 돼. 그냥 물 들어올 때 도저어라. 전염병 의사 나왔죠. 야, 이거 대박인데? 아니, 왜 그러냐면 본주님 봐봐. 지금 전염병 의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거 지금 이걸 열어야 된다고. 야, 축하드려요 본주님. 이건 진짜 꾸야가 오늘 한 건 제대로 했다. 저 과금 한참 아낀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 영웅 저 기간제 영웅 소환하는 뭐 그거 있잖아요. 그때 사야 되는데 전염병 의사가. 그게 또 다음번까지 돌아오려면 뭐 한 달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다 과금까지 해야 되고 심지어 그건 조각으로 줍니다. 그지 같은 거. 그럼 지금 전염병 의사 조각이 몇 개 있지? 없잖아 지금 조각이. 그죠? 야, 이건 대박이죠 완전. 야, 오늘은 꾸야 금손 인정해야 되겠는데. 핵금손인데. 야, 중요한 걸 지금 하나를 딱 또 건졌어. 뮬란을 건지면서 지금. 자, 뮬란도 이제 하나 남았죠? 지금 뮬란도 풀입니다. 거의 하나 남았어요. 하나만 더 나오면 풀입니다 뮬란. 자, 이어서 마무리 뮬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다. 지금 거의 다 왔어. 뮬란 가자. 뮬란 그분만 오시면 됩니다. 뮬란 가자. 뮬란 방랑자 풀 됐고요. 뮬란 가자. 뮬란 방랑자는 덤이지. 그냥 올 때 노저울 때 그냥 아, 노저울 때가 아니구나.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지. 노를 노저울 때 물을 왜 뭔 소리. 자, 그러면 이어서 뮬란 또 가야죠. 요거 한 1100장 딱. 내가 볼 때는 오늘 보니까 딱 이게 지금 게임사가 나한테 신호를 줬어. 야, 그냥 오늘 이거 600장 달 올려버려. 이거 해버려 그냥 딱. 딱 요런 느낌인데 이거. 알겠다 게임사야. 알겠다. 야, 왕건님 과금 좀 고만하게 해드려 진짜. 너무 많이 하시니까. 자, 저거에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뮬란 나에게 와라. 뮬란 한번 가보자. 뮬란 좋아. 허리케인 좋아. 좋아 허리케인 또 나오고. 좋아. 주황색 영웅 좋아. 이거는 그냥 쭉쭉 달려. 야, 또 나왔다고? 야, 이거 완전 소름인데? 잠깐만. 야, 오늘 뭔 날인가? 이거 왜 이러지? 와, 이건 저는 일반 이 슈퍼소환권에서 이렇게 전염병 의사 같은 주둔 영웅들 있죠? 얘들, 요 밑에 애들. 얘들을 뽑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기가 막힌데, 이거. 자, 한번 요 타이밍에 뭐야, 이거? 아니, 본주님, 우리 느낌 알잖아. 우리 이거 어차피. 야, 싹 다 풀인데 여기다가 지금 저보고 뭐 주둔용 점검을 해달라고. 야, 저 이거 아직 저는 아직 다 못 들었어요. 나중에 요거 올려요. 요거 왜냐면 요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가속이 퍼센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늘어난 횟수만큼 물론 훈련 시간은 증가하지만 거기에 퍼센테이지로 추가 감소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저거는 나중에 올리세요. 보병이니까 딴 거는 뭐 다 잘 해두셨고요. 그렇죠, 상인. 잘해주셨네요. 네, 상인. 뭐 완벽하죠, 뭐.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그렇습니다. 야, 이 건축가, 야. 아예 그냥 싹 다 풀. 야, 너무 멋있다. 연금술사. 야, 연금술사가 다 풀이야? 저 이건 처음 봤네. 와. 일단은 전투 영웅들부터, 이번에 새로 뽑은 영웅부터 좀 스킬 다 올리고 나면, 연금술사, 상인 요쪽 스킬들, 요거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올리고요. 벌모, 그렇죠. 요런 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요런 거 별로 의미 없고요. 그쵸. 아주 지금 스킬 잘 올려두셨어요. 상업회장. 야, 상업회장도 뭐,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지금 딴 거 지금 보시면, 크, 이게, 잘못 들으셨어. 이거 열대가 아니고 이게 이 구매 가격 인하가 뭐냐면요. 무역소 들어가잖아요. 여기 지금 가격 있죠. 여기. 요 가격대 다 싸져요. 지금 여기면 이게 360원이잖아. 요게 뭐 막 200원대로 내려가고 이런다고요. 저거 올리면. 이게 내려가는 게 이게. 여기 가격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꿀이죠. 이 상업 회장은 이 스킬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무역소 가격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오픈하셔야 됩니다. 야, 한 장 남았네. 아주 좋습니다. 저거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크, 저거를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릴 걸. 저걸 모르고 그 열기구 그 금화 때문에 열기구 그 저거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온다 오잖아요. 근데 금화 얼마 준다고? 얼마 주지도 않아 이거 금화. 봐도 상업회장 이거 열기구 도착할 때마다 꼴랑 47,500개 금화 그냥 이거 주는 거예요. 47,500개 이거. 네? 지금 시간당 생산량 67,000인데 이거 상인 풀로 올리고 뭐 하면 12만 정도 나오거든요. 약탈자 기준으로. 근데 4만 얼마 주는 거예요. 그냥 저거 이거 열기구 한 번 올 때마다 이 열기구가 얼마만에 오냐고.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이게 의미 없습니다. 저거 가격 인하를 빨리 오픈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 구매하실 때 가격을 더 싸게 구매하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뭐 뮬란 마무리 줘야죠. 뮬란. 자, 아직 남았습니다. 야, 내가 볼 때는 이거 30장 더 딱 쓰면 뮬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참, 게임사가 지금 나랑 뭐 딜 보냐 지금? 야씨. 자, 뮬란 너만 오면 된다. 뮬란 한번 가보자. 자, 뮬란 소환. 자, 안 나왔죠? 뮬란 너만 오면 돼. 엘조로. 야, 뭐 엘조로 이렇게 잘 나왔다고 엘조로가? 야, 이거 아닌데 진짜 이거 축복받은 계정 같습니다. 너무 잘 나오는데. 야, 자, 뮬란 가보자. 뮬란. 야, 30장 썼잖아. 뮬란 가자. 뮬란. 잠시 쉬어가야 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야, 600장 채웠는데 지금 뮬란 한 장 남았다고. 야, 마지막 한 장 이렇게 애매기나? 와, 600장을 썼다고. 600장. 물론 뭐 다른 것들 지금 다 풀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상태는 맞습니다. 지금 뭐 엘조로는 뭐, 야, 이거 뭐 엘조로 7장 나온 거지 총. 야, 기가 막히네요. 야, 600장에 엘조로 7개, 데몬 2개, 방랑자 2개, 뮬란 3장. 야, 현재 기가 막히죠. 이겁니다. 중간중간 서비스로 전염병 의사 두 마리. 와, 살발하다, 살발해. 야, 전염병 의사한테 다 뚫어놓으셔가지고 두 마리 사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지금 핵심 중요한 거 요거, 아, 이거는 의미가 커요. 자, 이어서 뮬란 마무리 짓읍시다. 뮬란 마무리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뮬란 한 장만, 딱 하나만 나오면 된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뮬란, 나에게 와라, 뮬란. 가자, 소환! 자, 가자, 소환! 600장 넘었잖아. 이제 나와줘야지. 야, 엘조로. 이제 엘조로가 오히려 지겹다. 엘조로가 지겨워. 자, 방랑자도 나와주고요. 양날 좋아. 야, 한 번에 두 개씩 나오는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막, 야, 빨리 뮬란, 닙, 야. 잠시, 여러분, 잠시. 제가 지금 촬영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이 마지노선이 저는 이 슈퍼소환권, 이 왕건님 천장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지금 커트라인까지 왔어. 야, 쫄려. 야,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뭐 엄청 잘 뽑히고 있는 건 맞아요. 되게 남들 못 뽑는 거 되게 잘 뽑고 있는 건 맞는데, 마지막 뮬란 하나가 사람 진짜 속색이네. 크으, 또 왕건님 또 구멍용 이런 것도 안 좋아하시, 당연히 싫다고. 할 거면 풀로 팍! 채워가지고 그냥 또
예? 깔끔하게 딱 이렇게 가야지. 어디 뭐 7번 스킬 하나 뭐 안 열려 이러면 볼 때마다 짜증나. 그리고 스탯이 뭐 예? 막 방어에서 30씩 빠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게. 게임사야 들었니? 게임사 듣고 있니? 자, 이어서 뮬란. 뮬란, 야, 너 한 번만 와주면 되는데 너, 야, 진짜 생긴 건, 야, 생긴 건 진짜 내 스타일인데. 자, 뮬란, 너만 오면 된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뮬란아, 나에게 와라. 뮬란, 소환! 야, 이거 천장 밑으로 까이겠는데? 아니, 다른 거 막 그렇게 나오고, 야. 아니, 정작, 뮬란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사람 속을 새긴, 야, 너 게임사 지금,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좋은데, 야, 지금 훈장 생긴 거 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뽑았다고요. 지금, 야. 일단 오늘 어쨌든, 뮬란 하나 너무 아쉽고요. 요거는 본주님께서 천천히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무료 뽑기에서 한번 나오는 걸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야, 나중에 한번 뽑으시면은 스크린샷 꼭 해갖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는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553서버 태조 왕건님의 뽑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뮬란을 마지막 하나를 못 채운 게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오늘 정말 너무 뽑기가 잘 나왔어요. 골고루 필요한 거 다 나오고요. 전부 다 풀을 만들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